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22대 총선 등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광주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남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공공사회조사센터 조민성 소장 그리고 천성권 광주대 교수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라남도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현직 국회의원을 뽑을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뽑을 건지 물어봤는데요.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7%가 나왔습니다. 현역 의원을 지지한다는 의향보다 3배가량이 높습니다. 우리 조민성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광주 조사에 이어서 이번 전남 조사도 현역 국회의원을 다시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20%가 넘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긍정적 평가가 30% 초반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한참 모자른 평가를 받고 있으니 매우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못한다 해도 대통령은 그래도 그나마 30%인데 전남 지역 지금 국회의원들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평균이 지금 20%도 안 된다는 건 심각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와 소속된 정당, 뭐 국회라는 집단에 대한 평가들이 다 이제 종합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당의 활동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 전체 종합적인 평가에서 개인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20%가 안 되는 현역 의원의 지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그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여론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광주에 이어서 전라도 남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뭐 물론 이번 연구 여론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물갈이 여론이 높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발견한 거는 공통적으로 우리 지역하고 TK나 PK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민들께서 선택을 하실 쉽게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공천이 곧 당선 뭐 이런 공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너무 안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민들께서는 그렇게 해서 쉽게 뽑아주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그런데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썩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이제 좀 실망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도 좀 크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이런 물갈이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남이 10개 선거구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초선 비율이 예. 꽤 높아요. 그렇죠. 근데 또 물갈이 론이 나온다? 예. 어찌 보면 이건 거의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예상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갈이 폭이 좀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내년 총선 전에 치러졌던 전국 단위의 선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퍼 지지 않았겠습니까? 연패를 이제 물론 우리 지역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연패를 하게 되면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에서는 쇄신이다, 개혁이다. 그리고 그 쇄신이다, 개혁을 가장 1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서의
후보들의 물갈이 이런 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자 그러면 물갈이를 하는 지역을 어디로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이나 저쪽 TK나 PK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까지 분위기에서는 이제 아직 완전히 그 정착이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좀 물갈이 폭은 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조민성 소장님,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거 다시 또 물갈이 한다 그래서 그러면 나은 인물을 뽑을 수 있느냐 그 과연 물갈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의구심마저 들 수도 있잖아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는 새로운 선택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현역 교체라는 걸 통해서 표출을 할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조사 보면 이 집단으로서 직업으로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직업이 국회의원입니다. 검찰이나 언론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민주당의 경우 우리 저 호남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텃밭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 지난번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뭐 20년 집권 이렇게 오만하게 좀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고 연이어 지금 계속되는 전국단위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 뒤에도 뭐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라든가 내로남불 돈 봉투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그래도 계속 키워야지 또 한번 믿어줘야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당이 이 개혁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예전 2016년에 민주당 심판론 바람이 불지 말라는 법이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그 녹색 바람 다시 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의 재지지도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에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때 국민의당처럼 대안 세력이 지역에 없으니 그래도 어차피 다시 우리 뽑아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만 바꾸면 되죠. 당은 그대로일 거니. 이런 생각으로 좀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1년이 채 남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국민의당 바람, 그 녹색 바람이 다시 불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이제 뭐 새로운 정당 출연도 지금 뭐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 좀 적극적인 개혁을 얘기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팬덤 정치로 가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 뭐 출연의 가능성은 지금 높진 않지만은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1년의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민성 소장님의 의견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그 이제 현역 의원의 물갈이 지역 민심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지역민들이 좀 실망을 하셨다는 부분은 1차적인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난 우리가 21대 총선에서도 전남 같은 경우에는 10곳에서 8곳을 물갈이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8명이 사실 초선이 되는데 그리고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호남 정치가 실종됐다. 호남 정치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 바로미터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봐도 중앙 정치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이렇게 존재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언하는 것들이 뭐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 이런 데서 이제 발언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통계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에 비해서 우리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발언 빈도가
많이 좀 부족한 거는 그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민심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아울러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 여의도에는 이제 그런 일종의 속설이 있다 그러죠. 국회의원 하면은 재선부터 국회의원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초선이 할 수 있는 한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얘기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발언 빈도가 적다. 상대적으로 기회를 많이 못 갖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악순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물갈이만 하다 보면 사실 대다수가 계속 초선으로 갈 경우에는 그런 것들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 또는 지역 정가에서 옥석을 잘 가리셔서 좀 장기적으로 호남을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어떤 정치인들을 좀 뭐랄까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지금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 선거보다는 경선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 경선 룰에 현역 의원들의 어떤 의정 평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뜨겁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지역에서 바꾸고 싶은 건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으니 지지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장님 그 20%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역 의원들. 근데 정당 지지도는 60. 굉장히 높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60%가 넘습니다. 이게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보다도 더 높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국회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은 지지하지 않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상황들이 이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이제 그렇게 표출되는데 대안은 현재 없고,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를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남은 기간 대응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보는데,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돈봉투와 관련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당의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보는 일반 국민적 상식에서 맞춘 그 기준하고 매우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변화를 만들지 모른다는 저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계속 어찌 보면 핑계만 계속 대고 있는 것이지 이걸 누가 나서서 우리 뭐 물론 당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사과를 했지만 말로 하는 거 말고 무슨 움직임은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말로는 나도 100번을 하겠다라는 비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재 이런 국민들의 평가의 심각성들을 제대로 좀 못 느끼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에 이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로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에 치러질 총선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관련해서 최대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파 문제거든요. 그 지금 이제 지역민들의 민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뭐 돈봉투 문제라든가 그게 유권자들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그 정도 수익까지는 못 보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그렇게까지 못 보는 것 가운데도 개파 간에 어떻게 보면 그 돈봉투 문제를 물론 이제 아직 그 진위가 이제 가려지진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그마저도 서로 개파 간에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민심에 좀
따가운 회초리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추세로 본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큰 이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의 목표가 한석 이상이라도 차지하는 게 최대 목표라 그러면은 그 역설적으로 그 뭐 지금까지처럼 압승은 예상은 됩니다만은 한 가지 조금 주목 할 부분은 지금 정당 지지도가요. 예, 과거 이쯤 그러니까 선거를 한 1년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돈봉투 의혹 사건 같은 경우 저희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느냐라는 질문에 돈봉투 사건 한 10% 정도예요. 가장 높았던 게 지금 개파 갈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돈봉투 사건을 놓고도 이미 개파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봉투 사건이 먼저냐 아니면 개파 갈등이 먼저냐라는 건데 돈봉투 사건을 통해서 개파 갈등이 너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이제는 아 이대로라면 분명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관련해서 내년 선거하고 관련해서 변수로 지적될 수 있는 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개파 간의 갈등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뭐 전략 부재 이런 것도 있지만 전당대회 최근에 터진 돈봉투 문제.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개파 갈등,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거 역시도 개파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로 사실은 개파 갈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특히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느끼기에도 이 개파 갈등이라는 것은 이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도 개파 갈등이 드러났고 돈봉투 사건에서도 개파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높은 이유는 그 뭐 지금까지 민주당을 둘러싼 모든 것, 그러니까 전략 부재라는 것도 사실은 돈봉투 사건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돈봉투 건은 그 국민들이 이제 볼 때는 이 뭐 특정 세력과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좀 많이 받았을 거다라고 좀 알려진 정도지 이게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다 뭐 드러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에서 좀 뒷부분으로 좀 보셨던 것 같고 오히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게 개파 간의 갈등과 뭐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전국으로 봤을 때 좋은 성적을 못 내고 그 이후의 전국도 뭐 끌려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당내 이 개파 갈등 이런 것을 현재 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뭐 돈봉투 연루된 것 이 건은 사실관계 밝혀지면 뭐 지금 오늘 뭐 일부 이제 뭐 탈당 뭐 시작이 됐는데 뭐 탈당 뭐 또는 뭐 제명 하여튼 뭐 공천 배제 어떤 형태로든 그거는 해결을 하면 될 문제인데 이 지금 잠재돼 있는 이 당의 이제 분열 양상 대립 양상하고 더 큰 사법 리스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적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우선으로 개파 갈등이 34%가 좀 넘는데 이렇게 꼽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법 리스크며 뭐 전략 부재. 전략 부재라는 부분 역시도 당 지도부의 결정을 놓고 누군가는 다른 개파에서는 야,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5월이 됐습니다. 내년 4월 선거인데 이제 11달 남았는데 이걸 계속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끌고 가버릴 수 있다. 그런다면 내년 총선은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전국적인 승리를 가지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아마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소속 의원들의 생각들이 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가 그런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 위기의식들을 좀 반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선 투표 없이 많은 차이로 좀 새로운 이 세력이 일정하게 이제 당을 좀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 스스로가 이제 위기의식을 먼저 좀 느낀 거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국민적 이 저평가에 대해서 당이 전체적으로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박강원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을 어떻게 보세요? 예, 선출 과정에서도 조금 이례적이었죠. 뭐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었는데 50%를 넘기고 된 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태라 그럴까요?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당내의 어떤 자정의 목소리들이 모인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 제가 적어봤는데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고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능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능함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로 우리가 정책적인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자,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이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겪고 있는 사실 계파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정당에서 계파는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친박이니 진박이니 막 그것도 다 계파 갈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처럼 이렇게 큰 이슈로 확장성을 만들지는 않았던 게 그 과거 이제 미래통합당의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신임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이런 계파 갈등 문제를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도록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돈봉투 문제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든 이거 계속 시간이 갈수록 바라는 바거든요. 내년 총선을 보면은 그거를 잘 아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총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박광원 대표가 이제 비명계니까 지금의 상황을 좀 개혁하겠다, 쇄신해보겠다라는 현역 의원들의 의미는 알겠는데 좀 아니 아이러니하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박광원 원내대표 사퇴 촉구하고 뭐 청원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근데 이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민심을 기반으로 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을 지향하는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이제 보는데 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 정치를 보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강성 지지층 팬덤을 기반으로 하고 공천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 당선이 지금 우선인 지금 1년을 놓고 보면 좀 그런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공천에서 그 당원 경쟁에서 이 강성 지지층이 있으면 좀 될 것 같은 약간의 이제 착각 착시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곧 깨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나타난 게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하면은 저는 지금 현 정부가 뭐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하면 계속 똥볼을 차고 있어서 이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반사이익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민주당 이제 저변에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이기기 위한 강성 지지층 중심의 활동들, 그 눈높이만 맞춘 활동들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다가는 저는 많이 좀 후회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 이제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소장님은 이야기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기껏 이제 쇄신을 할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놨더니 강성 지지층에서는 도대체 누가 찍었는지 참 손들어보라고 하질 않나 사퇴하라고 청원을 하지 않나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아유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 얘기하셨죠. 강성 지지층만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거는 뭐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금 취임 1년 갓 넘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거의 임기 말 수준의 지지율입니다. 30%대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분명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강성과 그런 계파 간의 갈등이 노골화 표면화된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당하고 아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 당하지만은 말고 그냥 당하기 전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박광훈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전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완곡하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렸는데 박광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패싱 여야 원내대표 제안, 대통령 제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1년 전에 취임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대표와 회동이 없었어요. 네. 좀 정치를 조금 더 크게 대국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 당이 네. 김기현 당대표를 패싱하고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회동합시다. 라고 하면 김기현 당대표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게 뭐 계속 영원히 평행선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뭐 나는 괜찮으니까 가서 만나보시라 뭐 이렇게 박광훈 원내대표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긴밀한 네. 협의와 협치는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런 쪽은 정부의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서 먼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의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네.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을 하고 서로 여러 가지 민생 현안 문제를 다루는 파트너로서 대화의 창구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광훈 신임 원내대표 경기 수원 정의 지역구고 3선인데 원내대표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졌는데도 1차에서 바로 과반 득표를 해서 결선 없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너무 친명일색이니까는 친이낙연계를 네. 밀어준 거 아니냐 또는 혹시 만약에 무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을 때 뭐 대안이나 플랜 B 같은 게 이른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광훈 원내대표는 그동안 네. 말과 행동 여러 가지 태도의 모습에서 신뢰 완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받아왔지 않는가 생각하고 네. 그러한 안정성이 이제 당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박광훈 원내대표는 선거 네. 과정이나 선거 이후에도 당 내에 또 중도 확장성 네. 우리 당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 예연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과 그런 확장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견제보다는 그런 쪽을 더 높이 평가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아니라 확장 차원에서 선택을 그렇죠. 한 거다. 네. 플랜 B 이런 거는 뭐 그냥 하는 네. 얘기고. 네. 그래서 아마 네. 그 첫 번째 저도 어제 원내대책 회의에 네.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일성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중도 예연 네.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지자들만으로 또는 반사 이익만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네. 우리 당의 지지를 거부했거나 유보하고 있는 중도에 네. 계신 분들을 모셔와야만이 우리 당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견제보다는 네. 중도 외연의 확장에 더 무게를 두고 의원들이 평가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대 돈봉투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저께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 조사를 못 받고 그냥 로비에서 돌아가시라 해서 돌아갔는데 기자회견만 좀 세게 하고 갔는데 어차피 가면은 조사 못 받을 거 알고 갔을 텐데 그럼에도 간 거 이거는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송 대표가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이미 본인은 자진 조사를 받겠다고 수차례 의사를 표명했지만은 네. 오히려 거꾸로 검찰발 여러 가지 그 보도들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 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총선까지 당에 오히려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오히려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강력한 좀 신속한 수사에 대한 요청의 표현이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조사라는 게 단계랑 준비라는 게 있는데 그냥 네. 본인 원할 때 가서 나 조사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저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도 네. 당연히 들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동안 검찰이 정치 검찰의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가 안 돼야 되는 부분도 언론에 탁 공표가 돼가지고 네. 도배되고 그러면서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젊은 20대, 30대 네. 워킹맘이라든지 아이 작은 아이들을 네. 키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압적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당대표로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오히려 좀 검찰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네. 빠르게 협조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기 때문에 자기를 뭐 외부에 쇼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드러난 9,400만 원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추측 뭐 이런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진짜 어떤가요,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알 수 있는 정보의 루트라는 게 한계가 있다 네. 보니까 다만 이제 신임 원내 지도부가 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원내 부대표단으로 합류가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근본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서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네. 당이 혁신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걸 신뢰하지 이걸 쇄신하지 않으면 네.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이런 저 유기의식과 또 쇄신 혁신에 대한 의지 그것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털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혁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네. 고통스러운 건데 네. 자체 조사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하는지 잘 당이 이렇게 그 셀프 조사를 하고 또는 또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네. 이런 조사 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네.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국민의힘에선 특히 이제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네.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뭐 하려고 하면은 아니 뭐 당신은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반발이 혹시라도 터져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측면 이런 건 있는데 네. 다만 당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추고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강하고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 또 1년 안에 총선이 있는데 네. 당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저기 짚고 넘어가지 않는 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는 한은 민주당이 진보당으로서 가졌던 투명한 이미지가 네. 굉장히 지금
그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위기의식 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도록 네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서 미국 한미 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한미 정상회담. 네. 참 평가 제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의 국익이 과연 관철이 됐느냐. 속빈 강정, 네. 외환 내빈,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상회담이고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에 가장 절실히 바랬던 것이 반도체 문제와 IRA 문제에 있어서 네. 우리 기업이 받고 있는 불리익한 조항을 조금이라도 좀 테이블에 올리고 완화시켜달라 이런 게 경제계의 바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그 말씀하신 IRA랑 반도체법은 아예 언급을 안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예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서조차 네. 그 부분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언급된 정도가 네. 이런 한미 간의 경제적인 부분은 지속적인 그 관심을 가지고 실무협의에서 계속 논의한다. 이 정도로만 언급이 됐거든요. 뭐 원론적인 말씀. 그러니까 말이죠. 네. 아니 정상이 갔는데 무슨 또 내용을 실무협의로 넘긴단 말이죠. 다른 것들은 팍팍 그 협의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나 정인선 회장도 다 뭐 경제사절단이라 그래서 120명 넘게 갔는데 관련 기사가 나온 거를 제가 한 줄도 못 봤는데 이게 무슨 뭐 천하의 이재용 정인선도 뭐 개인기 이런 걸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나 보네요.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 기업의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도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세팅이 돼서 양국 정상 간의 다뤄야 될 문제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저기 IRA에서 지금 현재 그 네. 우리 그 전기차가 보조금 조항에서 빠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삼성전자나 뭐 저 현대자동차 네. 이런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양국 동맹의 70년의 역사 네. 이런 쪽에서 좀 풀어가야 될 어젠다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언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대통령실은 상당 부분 우려가 해소됐고 또 미국 상무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는 뭐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아닌가? 기대한다 네. 이런 정도로 아주 상당히 안타깝다 이거죠. 그런데 어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해서 가치 동맹 주춧돌 위에 안보 동맹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 문화 동맹 정보 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둥을 세우고 오셨다는데 좀 너무 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가치 동맹 참 좋은데요. 네. 근데 자 이번에 한미 정상을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데 한미일 북중러 신냉정 구도가 고착화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네. 이렇게 그 신가치주의에 네. 입각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애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는 국익 중심의 다자주의 애교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중심의 서방 일변도의 애교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도 있고 네. 일본도 있는데 주변 국가를 중시하는 사방 애교,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애교를 우리가 취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거죠.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는 지금은 중국이 수출이 자꾸 하락되면서 중국이 이제 5위로 쳐져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경제의 우리 파트너를 적으로 돌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오롯이 부담되냐? 기업과 네. 경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죠. 당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산자위 위원이시고 민주당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 위원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 엊그제 산자부에서 그
무역 수지 통계를 발표했는데 4월 달 지금 14개월 연속 적자라고 네. 하는데 그럼 이게 이런 적자 기조가 계속 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기 그 무역 적자만 들으면은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까운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3월 이후 14개월째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97년 IMF 전으로 해서 네. 발생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처음인가요? 14개월? 예, 예.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발생한 거죠. 네. 지금 작년에 대중국 무역 적자만 28%가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도 미국은 네.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1.7%밖에 줄지 않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네.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걱정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화됐을 경우에 특히 그 대부분이 중국의 반도체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아니 근데 반도체 공장 뭐 더 증설하지도 말고 투자하지도 말고 수출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네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삼성이 중국의 시안 공장에 투자한 금액만 30조입니다. 30조요? 네. 중국의 이 삼성 공장이나 SK 부분 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나 장비가 업그레이드 안 됐을 경우는 이런 투자한 금액이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30조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매년 또 데일리로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면서 네. 기술 전쟁 초격차 이런 부분인데 그러려면 장비와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5% 이상의 투자는 하지 말라. 이 부분은 현재 장비 가지고 계속 써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자동차 하나 사도 유지비 1년에 5%는 더 들어가는데. 네. 네. 근데 그거를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가요? 삼성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네, 그렇죠. 참 오죽하면은 네. 그 미국의 그 뭐냐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한 중국 수출을 제한했을 때 중국이 네.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우리 삼성이라든지 SK가 그 부족분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어부지리로 네. 상당한 수출이 증가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 거꾸로 그 우리 언론에 나왔듯이 네.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에 삼성이나 SK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반도체에서 마이크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건 민간의 자율 영역인데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걸 좀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에 대한 통제 조치에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경제 주권의 나라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경제 주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랑 용산에서 오찬을 하신 모양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는 외교나 국방 경제적으로 모두 실패한 정부다. 국민 생활 힘들게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뭐 혼밥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혹시 그 보셨나요? 네,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네. 아니 겉은 하려 하면 뭐합니까? 아니 상하원에서 합동 영어 연설하고 네. 하버드대에서 연설하고 이건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대통령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을 원하는 건데 영어도 잘하면 좋지 않나요? 영어도 잘하면 좋은데 네. 외교까지 잘하면 외교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면 금상첨화인데 외교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한민국의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세팅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 일변도로 치우치면서 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적으로 돌렸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의 저기 여러 가지 포탄이라든지 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네. 또 우회 수출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네. 당장 러시아에서 저기 기업 활동하고 있는 현대라든지 삼성 이런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대차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벌써 러시아에서 철수한다고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
대만 문제는 걔네들이 가장 민감한 건데 네.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계시키면 중국을 자극했단 말이죠.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해서 얘네들 수출 규제 강화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3, 4일 걸리던 통관 기간이 3, 4주가 걸리고 있습니다. 뒤끝을 세게 장려시키고 있네요, 진짜. 그리고 비관세 무역 장벽 이거 한번 걸리면은요. 수출 기업들 아주 그 수출 딜리버리 이거 맞추는 거 정말 굉장히 초조합니다. 네. 이걸 보이지 않게 톡톡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오찬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했는데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미스 사이공에 나오는 배우도 놀라는 표정을 지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본인이 노래 아메리칸 파이 부른 거 상당히 흡족해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네. 아메리칸 파이 좋아요. 노래 잘하시고. 코리안 파이는 어떻게 되니? 파이가 그 파인가요? 하여튼 저기, 아니 네. 나는 코리안 파이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민의 이익과 네. 국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구마 지역 네. 사무소 활동은 뭐 활발히 잘 되고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네. 어쨌든 이번에 저도 이제 네. 또 호남을 또 대표해서 원내 대표단에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역과 이런 부분에 대한 보이스를 높이는데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